개시된 법무부가 11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다.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가 정부 공식 방침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YTN이 단독 보도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내에도 다양한 입장이 있다. 적절한 시기에 관련 정책을 정하겠다라며 법무부의 경우 투기 근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가장 강경한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YTN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 관심을 갖고 있어 유연한 입장이고 금융위원회는 유사 수신 행위를 우려하는 중간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라며 부처별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침을 정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 금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전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시키겠다고 발표되자 기획재 정부에서는 마뜩찮아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 정부 장관은 정부 부처 간 합의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